중국 공안부가 베이징의 혁신과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내놓은 20가지 출입국 관련 정책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은 베이징에서 혁신적 창업을 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와 중국계 외국인, 그리고 창업팀의 외국 국적의 직원과 외국 국적의 청년 학생들에게 영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관촌 국가자주창업시범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이 중관촌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들을 상대로 중국 영주권 신청 쾌속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정책은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중관촌 관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중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부는 중관촌에 영주권 신청 사무실을 두고 외국 국적자의 영주권 신청서 접수와 자격심사, 신청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관촌 영주권 신청 사무실 설립으로 영주권 심사일이 기존의 180개 근무일에서 50개 근무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이번 출입국 정책은 또 월소득과 납세 수준이 규정 기준에 달하는 외국 국적자들의 중국 영주권 신청을 허락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중국 내 혁신적 창업을 허용했습니다. 이 밖에 외국 국적자와 홍콩 및 마카오 지역의 고급 인재가 외국 국적의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는 등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정책 실시에 보조를 맞춰 공안부 중관촌 외국인 영주권 신청 서비스홀이 3월 1일 오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